심리임상정 능력과 최고의 인성을 겸비한 의사소통 전문가. 안녕하세요. 상주대학교 언어치료 전공 21학번 박서영, 21학번 남철인입니다. 언어치료 전공, 보건계열의 신흥강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와 함께 낱낱이 샅샅이 펼쳐볼까요?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함 가보자고! 예지관 언어재활 실습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신입생분들을 위해서 언어치료 전공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드릴까요? 우리 언어치료 전공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언어와 의사소통 장애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죠.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연구하는 언어재활사가 될 수 있어요. 어때요? 엄청 멋있지 않나요? 와, 역시 예비 언어재활사답게 깔끔한 설명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학과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이곳이 저희 상지언어재활클리닉입니다. 원래는 열정이 넘치는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체리나, 근데 여기서 어떤 걸 배우지? 네, 저희는 1학년 때 심리학, 의사소통 장애개론, 언어학 등을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는 언어발달장애, 언어기관 해부와 생리 등 이론 및 기초 수업을 진행합니다.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언어재활 실습 등 여러 재활 및 실습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 정리 진짜 잘하는데요? 제가 정리하면 또 하죠.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서영아. 네, 우리 학우들이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실습실에 있나 봐요. 이번엔 진짜로 열정을 느끼러 가볼까요? 열정, 열정, 열정! 어머, 어머! 어때요? 열정이 막 느껴지죠? 이곳이 바로 저희 실습실입니다. 아직 놀라긴 일러요. 이곳 실습실은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뭐 이런 실습실이면 뭐 어떤 열정도 생기겠어요. 근데 우리 과에 열정 없던 사람이 있던가요? 근데 우리 과에서 한 열정 하는 사람 바로 저인데. 그냥 우리 학우분들 모두 열정 넘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이동하실까요? 같이 가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다음 수업 준비 중이었어요. 아, 그럼 저희 학과 홍보 영상 촬영 중인데 학과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언어치료 전공 18학번 이길재입니다.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언어장애를 가진 분들의 평가와 치료를 돕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로 점점 언어장애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언어재활사의 수요로 증가하고 있죠. 전망이 아주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존중 및 생명 윤리를 마음에 새긴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펼칠 수 있길 바라요. 역시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언어치료 전공 투어는 어떠셨나요?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직접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이건. 미래의 멋진 언어재활사를 꿈꾸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기다립니다. 언어치료 전공에서 만나요.